어덕덕 채널은 싸이의 엔테로 메디알 미드 원서드에 있는 여기를 이제 진행하는 뉴로 바스큘러 채널이에요. 채널인데 주로 이제 여기서 페모랄 아테리가 비페모랄 아테리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를 나누면서 슈퍼피셜 페모랄 비페모랄 때는 저 중간 토스에서 끝나고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 어덕트 히아토스를 통해서 뒤로 가요. 포스테리어. 그때부터는 이제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가 아니라 팝니테일 아테리 되는 건데 그 직전 어덕트 히아토스 요 직전까지 즉 이게 페모랄 트라이앵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페모랄 트라이앵글의 이 에이펙스부터 어덕트 히아토스 전까지의 이 뉴로바스큘러를 지나가는 요 캐널을 이제 어덕트 캐널이라고 하는데 요거로 이제 지나가는 구조는 뭐냐면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그리고 슈퍼피셜 페모랄 베인 지나가고 거기로 이제 너브, 사페노스 너브가 지나가고 이제 그또 하나 이제 지나가는 게 이쪽으로 있는 머슬이 마스투스 메디알리스 머슬인데 그쪽으로 이너베이션하는 너브가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스캔을 하려면 다시 여기서 페모랄 아테리부터 찾는 거예요. 페모랄 아테리부터 찾으면 여기가 이제 페모랄 아테리고 이제 페모랄 너브예요. 디지털을 내리면 비페모랄 아테리,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죠. 결국은 이제 얘가 주행하는 경로를 스캔을 하면 되는데 이때 페모랄 러브가 디지털로 쭉 내려오다 보면 브랜치가 이렇게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를 하나 같이 갑니다. 이게 이제 사페노스 너브하고 바스투스 메데레스로 가는 이제 너브인데 어쨌든 디지털로 쭉 계속 스캔을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바스투스 메데레스고 이게 어브덕트 할로스, 어브덕트를 옹구스고 이게 이제 사르툴리우스 머신인데 디지털로 딱 내려가면 요 이제 세 개가 트라이앵글을 이루기 시작하는 요 부분이 이제 어댑터 캐널에 시작하는 부위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아테리가 뒤로 쏙 숨는 여기가 이제 어떤 히아트즈에서 포스테리어 숨는 거거든요. 그 직전까지. 여기까지가 어덕트 캐널인데 그 사이에 어느 공간에서건 블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저장을 하면 여기가 페모랄 아테리 셀을 몰라요. 세이브스 할수 있게 다음 환경 좀 해놔. 자, 페모랄 아테리, 슈퍼피셜 페모랄 베인 쭉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덕트 캐널을 이루고 프록시마에서 하려면 여기서 하셔도 되고 디지털로 하자면 더 디지털에서 하셔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요 캐널 안 여기다가 이제 플루이드를 이제 적게는 5cc, 많게는 10cc, 15cc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힘을 빼보세요. 보면 약간 익스턴 로테이션 되잖아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인젝션을 하면 쉽게 어프로치를 할수 있고요. 살짝 떼면 베인이 보이죠? 야떼리 베인. 살짝 누르면 베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베인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로 해서 여기 넣고 빼서 여기 넣고 해서 요렇게 해서 넣어서 캐널 주위를 다 컴플리트하게 블록을 할게요. 하고 뎁스가 지금 1cm, 2cm, 2cm에서 이제 3cm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고 따끔해요, 지금, 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니들 이렇게 보이죠? 모여서, 자, 큰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저 리거지, 슈. 리거지, 슈. 자, 베인이 안 들어가게 하고, 예대하 싶고 스톱 살짝 빼서 리거지 슈 네. 아트를 메달 쪽에 집어넣고 리거지 슈 리거지 슈 이제 메디알 쪽에 집어넣은 거죠. 이제 스톱 메디알이 아니라 엔테로라테랄 쪽에 집어넣은 겁니다. 혹시 이제 포스테로 메디알 쪽에 집어넣으려면 미들 방향을 조금 살짝 바꿔서
이거지. 포스트를 메달로 건너가서 자 이제 쭉 집어넣으세요. 12.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테리가 있고 벤이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블록을 한 겁니다. 캐널 안에다 블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퍼지죠. 이렇게 해서 어덕트 캐널 블록을 합니다. 어덕트 캐널 블록을 하면 이 어덕트 캐널에 프로시멀을 하면 할수록 이제 플루이드가 이제 번지면서 프로시멀로 번지면서 마치 이제 페무랄러브 블록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디지털로 내려가서 블록을 하면 할수록 이제 프록시마 사페노스 너브 블록 플러스 바스투스 메데레스 너브 블록을 같이 이루는 거죠. 그래서 어덕트 캐널 블록을 너무 디지털에다 하면 여기가 토니켓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덕트 캐널 블록을 프록시마에서 하면 디지털이나 미드 사이에서 토니켓 하기 해도 환자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데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어덕트 캐널 블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톱.